안녕하세요. 바이오하자드 3 라스트 에스케이프거든요. 에스케이프. 이거를 제가 지금 왜 찍냐면요. 라이브 방송을 좀 하려 그러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 할 게임 찾다가 뭐가 없을까 보니까 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리메이크 버전도 나오잖아요, 이 게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를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1, 2, 4, 5, 6. 6도 끝까지는 못했구나. 그래도 일단 해보긴 했으니까. 7도 다 하진 못했는데 앞부분은 좀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코드 베로니카도 하고, 레벨레이션도 좀, 1은 클리어 했고요. 근데 이 3만 안 해봤어요. 바이오하자드 3를 제가 이상하게 2년이 안 됐는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요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지금 합니다. 근데 영상은 제가 좀 조금씩 보긴 봤는데, 영상을 좀 이렇게 본 이미지로는 2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 2는 클리어를 했는데 조금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직 해보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질 발렌타인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시간대는 2랑 거진 동일한 시간대래요. 이것도 라쿤시티인데 레온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 이야기인가 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2를 또 하기도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시간대가 일단 비슷하다는 거 설정이요. 1999년도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왔네요, 이 게임이. 1999년.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 21년 전. 21년 전이면 그래도 오래된 게임이죠. 발매 기종은 플레이스테이션 3라든가 비타, PSP 이게 다 나왔네. 다운로드판이겠죠? 드림캐스트로도 나왔고 닌텐도 게임큐브 있고. 드림캐스트 버전 알아봤더니 좀 비싸더라고요. 화질이 좀 깨끗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계단 현상이 좀 줄어들고요. 게임큐브도 마찬가지고. 게임큐브가 제일 좋겠네요. 성능은 게임큐브 성능은 드림캐스트보다 좋잖아요. 근데 뭐 좋았나? 좋은 거 맞지. 좋은데 드림캐스트도 뭐 바이오하자드 돌리기엔 충분한 성능이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드림캐스트나 게임큐브나. 저는 그냥 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요걸요. 플스 3에다가 넣어가지고 조금 깨끗한 화질로 HDMI 화질로 할수 있으니까요. 요걸로 한번 그냥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요. 내일이니까 며칠이지? 2월 며칠인가? 18일? 맞네요. 2월 18일 화요일? 2월 18일.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늘 화요일을 저녁 8시에서 9시쯤 생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생방송을 한 번도. 아마 뭐 갑자기 뜻하지 않게 늦어질 수도 있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요. 아무튼 최대한 시간은 맞춰가지고요. 8시에서 9시에는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하자드 3 에스케이프 간단 소개 영상이지만 공지 영상이기도 하겠네요.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공지 영상이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